목화머리 타마린. 친구들 안녕. 어서 와요. 오늘은 특이한 머리 스타일의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특이한 스타일이라고요? 미용실에 다녀왔나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해요. 그럼 바로 소개해 줄게요. 모카머리 타마린 나와주세요. 안녕, 내가 바로 모카머리 타마린이야. 머리에 폭탄을 맞은 것 같아요. 뭐, 폭탄머리라니. 내 머리 스타일은 유명한 음악가나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머리 스타일이라고. 그러고 보니 아인슈타인 박사님 머리 스타일이네. 너도 박사님만큼 똑똑하니? 머리 스타일이 같다고 박사님처럼 똑똑해지면 이 스타일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머리 스타일이게. 모카머리 타마린은 머리에 하얀 솜털을 얹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모카머리 타마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우리는 원숭이지만 새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단다. 또 모카머리 타마린은 아빠들이 어린 새끼를 서로서로 키워주는 다정한 가족이에요. 머리는 할아버지 같기도 한데 외모는 작고 너무 귀여워요. 타마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 친구들은 다 신기한 외모를 가졌는데, 이 중엔 멋진 콧수염을 가진 황제 타마린과 황금빛 사자 갈기 같은 머리를 가진 황금머리 사자 타마린도 있답니다. 우리는 원숭이 중에서도 좀 작은 편이라 400에서 500g밖에 안 되지만, 우릴 우습게 보진 말아줘. 내가 한 성격 하거든. 오늘은 개성이 강한 머리 스타일의 모카머리 타마린 친구를 만나보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모카머리 타마린.